안녕하세요. 오늘 이토록 보통이 녹음하는 날입니다. OST 녹음이 아니라 공연 중에 들어가는 소리들. 저한테 이제 잠깐만 요런 대본을 주셔서 제가 이제 기계의 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회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남자 배우들, 은기 같은 배우들 옆에서 녹음 끝내고 오늘 삼계탕 먹으러 갔답니다. 저한테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점심 안 먹고 왔는데 더러워서 안 먹으려고. 제 거 주세요. 네, 방금 정희 배우가 저한테 삼계탕을 양도하였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이거 찍을 거고요. 문제는 남자 배우분들의 양보다 제 대사량이 더 많아요. 이 정도면 개런티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그 옛날에 뮤직 인 마이 하트라고 뮤아트 그 뮤지컬 때 그때 목소리도 제 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아주 옛날 오래된 우리 덕들은 아실 텐데 그때 이제 공연 처음에 시작할 때막 나와갖고 막 배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막 전화벨 울리면 막 기겁하고 막 쓰러져요. 그러면 제가 목소리로 공연 중 전화벨 소리는 한 배우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런 멘트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 목소리입니다. 보통의 목소리가 아닌 거죠. 하지만 이토록 보통의 목소리를 기부하라고 했죠. 네. 유 배우님 인사만. 네. 안녕하세요. 네, 유동 배우 있고요. 네. 저 안에 신재범 배우. 네. 녹음을 하기 위해서 잠깐 마스크를 벗은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곳은 음향하시는 분 사무실입니다. 잠시 뒤에 요런 내용. 제가 이제 이거 공무집행요원입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걸 제가 어떻게 녹음을 해야 될지. 전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전화를 실수를 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로봇이지만 사람 같은 느낌으로 저 공무집행요원입니다. 요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연출님한테 까였고. 정희 배우가 이런 아이디어를 줬어요. 진짜 기계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쉬리나 빅스리 같은 거 아니냐? 자, 정희 배우님, 요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요거 어떻게, 아까 저한테 팁을. 공무집행 요원입니다. KCF45의 의뢰 집행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 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쉬리와 빅스비 버전이죠. 예. 네. 역시 현실 감각이 있는 정희 배우. 하지만 이건 알수 없는 미래의 어떤 시기라서 저는 아마 매우 딱딱하게, 그리고 실제 공연장에서는 여기 이제 오토튠 같은 거막 입혀갖고 묘한 소리 나거든요. 공무집행요원입니다. KC 다시 F45에 의뢰 집행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잘하는 거 이렇게 하라고. 괜찮지? 마스크 쓰고. 네. 하여튼 누구나 불러주시면 어디든 가는 대수입니다.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돌잔치, 요즘 할 수가 없지만, 제사는 아니죠. 돌잔치나 결혼식? 결혼식 사회 진짜 못 가신 분들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싼값에 다녀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벤트 없고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사회 볼수 있고요. 제가 유준상 배우 그첫 아이 돌잔치 사회 제가 봤었고요. 김성경 배우 결혼식 진행을 또 제가 했었고요. 이런 경력들이 좀 있습니다. 불러주시고, 혹시 소리 녹음 필요하신 분들 언제나 불러주시면 이제 싼 값에 시간당 한 5만 원 정도에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근데 사람을 불러놓고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여유 있어 보이는데 막상 또 시작하면 한참 긴장하고. 아, 그리고 저희 음악 조 감독님이거든요. 인사 한 번만. 저희 헤아려운 공연사랑 구독자시고 제 팬이고 한희동 출신이고 저희 로고 음악을 한번 작곡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그럼 나중에 뵙겠습니다.